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 짠 그러면 우리가 화이팅 이러는 줄 알았어. 야, 이게 마이크가 필요한 타이밍을 못 맞췄어. 뭐, 또 쓰니까. 지금 저 지난번에 숙제된 거 그 다들 그 작성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한번 해온 거 뭐 잘 됐고 못 됐고는 그 누구도 몰라요. 저 뭐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겠지만 한번 내용을 읽고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번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 그럼 먼저 선수. 일단 오늘은 그 나만의 경영 개선 실천 노트 그 작성한 거, 일단 첫 번 작성한 걸로 되는데 원래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한번 잘 되고 싶어.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단기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장부를 설정했는데요. 저는 대두 매주 콩 재배 그런 걸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단계에서 비용을 장비 입찰료 줄이기, 기록 관리하기, 이모작 정보 찾기 이로 설정을 했고요. 또 품질 면에서는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또는 또 유기농법으로 관리하기 이렇게 했고요. 비용은 줄이려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잭을 조금 했는데 그것도 나가고 들어가고 그 장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해봐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쪽저쪽 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그 창고 정리, 물품 목록도 정리하고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재고 관리도 하고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속 교육받을 때마다 그런 거 하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또 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은 지금 제가 또 다른 거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그러고 있거든요. 요리 자격증도 좀 있고 그 다른 요리인데 체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지금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또 농사에 대해서 조금 배우려고 그쪽에 그 여러 가지 농사와 관련된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역량을 강화하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은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광고 같은 거, 기계, 포장용, 부재료 저희는 이제 천년초만 하지 천년초 외에 몇 가지는 다 사서 써야 돼요. 다 사서 써야 돼서 예를 들어서 배라든지 양파, 아로니아 우리 같이 교육받는 분들 중에서 비용 절감은 버려지는 자투리 목재를 이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품질 향상은 이제 다양한 기계와 공구를 더 구비해서 품질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고객 확보는 기존의 공예 공방에 국한하지 않고 공예의 영역을 더 넓혀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다. 그리고 SNS를 통해 홍보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 이제 거의 육류장에는 거의 새 걸로만 해야 돼요. 그렇죠. 병 때문에 병 때문에 트레이도 세고 상토도 세고 그거 하려면 이제 그 상토 같은 경우는 그 공장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이렉트로 해서 사오는 게 조금 다 싸거든요. 차로 저 홍성까지 갔다 왔는데 그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트레이도 이제 공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중간 마진 없애 해야 좀 싸더라고요. 비용 절감 부분에 그 광고 홍보도 제가 조금 넣어보기는 했는데요. 집에 간판만 제대로 해놔도 그리고 이렇게 저희 그 간판 밑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길에다가 걸었더니 그걸 뜯어가더라고요. 거기가 큰 돌은 아닌데 그래서 그 현수막 거리를 차라리 우리 집 밑에 그 밑에 땅도 예, 저희 이제 쭉은 저희 거예요. 그 밑에 그 지금 꽃밭 있는 데는 저희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쪽에다가 말뚝을 박아서라도 우리 현수막을 좀 걸어보자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광고 홍보를
그렇게 해서 교육을 좀 해보고, 그리고 품질 향상은 이제 브랜드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싶은 게, 떡을 종류별로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중구난방 하다 보니까, 어쩔 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떡은 꼭 먹어봐야 돼. 하는 거. 그거를 조금 이제 한두 가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여기에서 상담하면서 대기 시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날에 3명 정도가 이렇게 쭈르륵 와요. 세 팀이 오면은 제가 이 사람을 하고 있는데 저 나머지 두 사람은 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볼만한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시죠? 여기 조그만하게 태블릿, 이렇게 태블릿 거치대를 이렇게 놓고 앉아서 뭐 잠시 이렇게 상품을 본다든가 동영상을 본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바꿔보고 싶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보다 보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적은 것만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다른 생각을 해서 조금 이것도 같이 해줘보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객 확보를 좀 할 수 있다. 비용은 제가 사립 공장을 하고 하지만 그 대학사를 안 내기고 많이 잘하니까 풀로만 하는 거 목초 SNS에서 이제 유튜브, 페북, 페이스북은 블로그 갔던 유튜브 같은 그냥 공유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SNS로 활용을 해서 고객 확보를 하고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 이런 걸로 부각시켜가지고 염기후기를 창출해갖고 가치를 높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용량 강화는 더더욱 이제 블로그, 유튜브